이거 보기만 해도 아 여기 면이 이렇게 오 칼국수 이, 이거 한 숟가락 넣고 달래지고 먹는 거 같아. 아 이거 이게 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국물 아닙니까? 야 시작하자마자 마늘 한번 한번 해보자. 와 한번 먹을까? 아 마가 온다. 마취 되는 것 같다. 아, 솔직히 이렇게 제대로 마라탕면 안 먹었는데 아 이거 중독성 있네. 이거 와 내 또 찾아 먹을 것 같은데. 난 맛있는데 이거. 아 이게 매운 게 맛있게 매우면 먹으면서 막 땡기잖아. 예, 땡기죠. 이래서 오, 중독이 야. 되는 거예요. 아 이래서 마라마라 하는구나. 자꾸 그러지 마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러네. 아. 근데 정말 마라가 매력이 있네 이거. 그냥 한번 먹으면 또 이게 땡겨서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맛이 나니까. 마약 같은 맛? 그렇죠. 또 먹어야 되는 거죠. 요번에 이제 대림 뭐 당연히 가보셨을 줄 알았는데 처음 가보셨어요? 아, 처음 가봤어요. 대림시장. 대림동을요? 네. 근데 저 대림시장 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왜요? 어, 내가 봤을 때 야 이건 신세계다.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하기 힘든 식자재 같은 거 어... 어떻게 해서 구했다 해도 너무 비싼 거야. 아... 근데 거기 갔더니 와 너무 싸고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간단한 고수 우리가 한 단 시켜도 엄청 비싸. 고수 너무 엄청 싸더라. 예. 단위 이따만한 게 3천. 그러니까 난 깜짝 놀랐어. 그러니까 아니 신동엽 씨도 그 지난해 대림동 배경으로 뭐 드라마 제목 자체가 빅포레스트잖아요. 예, 대림. 네, 대림. 대림동에 촬영했으면 그 길거리 음식 많이 드셨겠다. 아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그 만두들이 정말 맛있고 진짜 맛. 그리고 거기에서 파는 순대도 정말 맛있고. 어버이 순대. 그렇죠. 예.